사자의 눈은 사람의 눈을 닮았다. 사자의 눈은 사람의 눈을 닮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의 주제는 승리입니다. Victory, 승리가 주제입니다.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의 표제어가 되는 것, 주제가 되는 것은 1편입니다. 그래서 1편은 전체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전체 주제가 이거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2편부터 본론인데 본론에서 다루는 첫 번째 주제가 뭐냐.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게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첫 번째 다루는 문제가 승리라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승리다. 신앙인들이 제일 먼저 점검하고 출발해야 될 것들이 뭐냐. 그게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법이에요. Way, How to예요. 길을 보여주고 또 승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다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시편 2편은 우리 아침마다 꼭 읽어야 될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승리거든요. 하루를 승리로 시작할 때는 시편 2편을 읽으십시오. 또 우리가 영적인 전투력을 가져야 될 때 꼭 시편 2편을 읽으십시오. 이건 주제가 승리라는 거예요. 원래 이 말씀을 통해서 전체가 다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적이 있다라는 거. 대적의 모습, 두 번째는 나의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이기는 길, 그 다음 네 번째는 모든 사람이, 제너럴이죠. 모든 사람이 다 이길 수 있는 어떤 권면과 교훈의 메시지. 이렇게 네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12절인데, 12절이 네 파트로 되어 있어요. 세 절씩. 3절은 대적의 모습. 또 두 번째 3절은 나의 모습. 세 번째 3절은 이기는 법.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권면이에요. 일반적인 권면. 이렇게 하면 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일반화. 그게 2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을 통해서 이런 정확한 승리의 길들을 알고 실제적인 승리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파트를 보겠습니다. 대적의 모습이에요. 대적의 모습, 마귀의 세력인데 시끄러운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시편 2편은 우리가 구분을 할 때 그걸 메시아 시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시편이에요. 근데 메시아 시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따르는 백성들의 승리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께 해당되는 얘기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승리의 존재니까. 주님을 따르는 종들이니까. 대적의 모습이 어떠냐. 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중요한 거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마귀거든요. 마귀의 별명이 뭐예요? 대적하는 자. 요한계시에서 배웠죠.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봐요. 여기 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안티크라이스트예요. 마귀의 특징은 안티입니다. 항상 안티하는 거예요. 안티. 안티가 뭐예요? 대적하는 거. 반대하는 거. 뭐가 나오면 맨날 반대해요. 이게 마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 보면요. 맨날 반대가 일이에요. 반대가. 안티하는 게 일이에요. 자기는 안티를 아니라 그러죠. 그거 비판한다 그러는데 뭐 그게 그거지. 뭐 안티하는 거예요. 계속. 누굴 안티해요? 하나님을 안티해요. 그래서 안티크라이스트. 또 하나 뭐예요? 그의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니까 안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이라. 여기서 나온 말이 안티크라이스트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항상 이렇게 대적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싫은 거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티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데 이 마귀의 특징들이 뭐냐 하면 또 연합을 잘해요. 왜 연합을 하죠?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세력끼리 연합을 해요. 오늘 보시죠. 2장 1절부터 2절까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이방 나라들 또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가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군왕들끼리 지들끼리 싸워야 되는데 나서며 관원들 관원끼리도 서로 라이벌들이잖아요. 근데 이방 나라들 뭐 이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다 복수예요. 다 공통이 무엇입니까? 이질적인 집단이에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근데 이상하네요. 하나가 되네요.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가 하나가 되는 것은 항상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교회도 사실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잖아요.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 반면에 악령도요 하나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악을 통해서 하나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엉뚱한 존재가 하나 될 때 아, 그 배후에는 악한 마귀의 영이 역사하는구나.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예수님 당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 분파들이 있었잖아요. 바리새파, 자기네가 정통이라고 그랬어요. 사두개파,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앙숙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인들 앙숙이었어요. 부활이 있다 없다 앙숙이었어요. 거기다가 또 사두개파를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제로파거든요. 제롯. 이건 열심당 테러리스트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도 함께하고 또 헤롯당 이건 또 헤롯에게 붙어가지고 민족 팔아먹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전체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죽이는 데는 하나가 다 돼버리잖아요. 이때 기적이죠.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 배후에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하나가 됐어요. 헤롯당이 하나가 됐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마귀적인 연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살폈죠. 마지막 때 악한 마귀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도 안 되는 왕들을 다 모아가지고 집중적인 공격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자기들끼리 싸워버려요. 이게 영적인 세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항상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대적할까? 교회를 대적할까? 성도를 대적할까?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되죠. 꾸민다. 꾸민다의 그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묵상하다예요. 곰곰이 생각하다. 묵상하다. 그러니까 온통 머릿속이 뭘 묵상해요? 누구 죽일까? 하는 생각만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말씀 묵상하는 걸 큐티라 그러지 않습니까? 큐티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누구 죽일까?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 특징을 보면은 막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은데 생각이 시기, 질투, 누구 죽이는 얘기예요. 대화를 보세요. 맨날 생각이 그거예요.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한다 그러면 잘 안 보이다가 뭐 누구 죽일까? 그러면 또 모여서 쑥덕궁론하고 그럴 때 잘 모이죠. 잘 보세요. 어떨 때 잘 모이는 사람이 있는가. 이 마귀의 종들은요. 뭐 나쁜 짓 할 때 잘 모여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요. 예배할 때 잘 모여요. 기도할 때 잘 모여요. 선교할 때 잘 모여요. 그래도 아직 영적인 분별력이 안 생기세요? 어디 모이나 그 사람 어디 모이는 데 가 있나 보면 그 사람의 뿌리가 나와요. 그의 아비가 누군지를 안다고. 명확한 거죠. 남 얘기하지 맙시다. 내가 그래. 내 안에 죄성이 있어요. 내 안에 이상해요. 그죠? 기도하는데 별 재미가 없는데 누구 욕할 때 너무 재밌는 거야. 감칠맛이 있고 씹어도 씹어도 오징어 맛이 나고. 그게 악의 악. 내가 이제 악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 우리 안에 그게 다 있어요. 그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끌어버려야죠. 이게 뭐예요? 악한 자와 함께 자리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안에 다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도 계시고요. 악한 영의 유혹도 있어요.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시끄러움이 특징입니다. 가짜니까 그래요. 가짜는 시끄러워요. 남대문시장 가가지고 옛날에 그 싸구려 가짜 팔 때 보면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봐서 사가세요, 사가세요. 뭐 진짜 같은 게 만 원에 세 장, 세 장. 왜 시끄럽죠? 그 별로 아니니까. 샤넬 매장 가보세요. 조용해요. 문 열고 들어가기도 무서워요. 조용해. 사람 말도 안 해요. 또박또박 가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사는 여자들 있다가 돈 많은 여자들. 그 왜 그러죠? 나름대로 자부심이야. 진짜니까. 여러분 가짜의 특징은 항상 이게 시끄러움이에요. 시끄러워. 왜? 시끄러워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품질에 자신이 없으니까 실력에 자신이 없으니까 포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만 시끄럽게 만드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가짜구나. 얼마나 그 본질에 자신 없으면 저러는가. 거짓말이구나. 거짓말이 시끄러워요. 진실은 간단하거든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냥 한마디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저는 사실 이렇게 믿어요.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뭐냐. 한 줄이기 때문에. 진짜는 한 줄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한 줄. 근데 가짜면은 예수님 부활하셨다가 한 10장 설명할 거예요. 그죠? 부활의 증거 1, 2, 3, 4. 내적 증거, 외적 증거. 이러면서 그죠? 부활의 증인들. 간증 1, 2, 3, 4. 그런 건 좀 의심을 해야 돼요. 이거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 조작의 냄새가 난다. 진짜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전병호 목사가 남자라는 걸 증명하는 건 딱 한마디예요. 그는 남자다. 근데 제가 남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10페이지 리포트를 낸다. 그러면 의심해봐야 돼요. 저거 왜 저렇게 10페이지를 설명하지? 이해가 되시죠? 가짜는 시끄러워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왜 저렇게 시끄러울까? 가짜니까 그때요. 가짜니까. 마귀는 항상 가짜예요. 시끌벅적하게. 그런데 우린 거기 속아요. 너무 세 보이거든요. 약한 자가 막 떠드는 거예요. 뭐 힘이 있느냐. 가짜니까 그래요. 진짜 힘 있는 거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짖는 개가 안 문다는 거 아시죠? 개가 왜 짖어요? 힘이 없으니까. 우리 집 강아지도 맨날 짖어요. 요만하니까. 근데 이따만한 도사견 가만히 있더라고. 딱 흘겨보는데 가시라고. 네, 죄송했다고.
제가 경건해져요. 눈빛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원래 조용한 게 무는 거예요. 조용한 게. 무서운 거죠. 이 마귀의 이 가짜에 속지 않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언제나 하나님께로 떠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 네가 살지. 네가 다 할 수 있잖아. 너희 뜻대로 해야지. 3절 보세요.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마귀 유혹은 이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로 떠나는 거야. 진짜 똑똑함이 뭔지 알아? 교회에서 하는 얘기 그대로 듣지 말고 네 주장해. 왜 그거 다 따라가냐? 그거 아니야. 그죠? 그거 모순이야. 엉터리야.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냐? 뭐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다 진짜냐? 우리끼리 연구해보자. 인본주의적인 연구를 해보자. 인문학적인 접근을 한번 해봐. 그거 아니야. 그러다가 뭐라 그러냐? 성경이 왜 진리야? 이건 편집된 거야. 고대 문서 뭐 하는 거야? 그걸 왜 믿어? 요즘에도 그런 거 믿는 사람이 있니? 막 조롱이 되고. 결국은 말씀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나자는 거예요. 내 뜻대로 다 하자는 거예요. 제가 욥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엘리바스가 이래요. 욥한테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 하나님을 대변하듯이. 아, 너 하나님 그렇게 도전하면 되냐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편이 되려는데 자기가 하나님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 의견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두 장쯤 넘어가면요. 갑자기 엘리바스가 하나님이 돼 있어. 그래서 엘리바스에게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와, 진짜 무서워지더라고요. 저 요즘 욥기의 가치를 느끼는 게 뭐냐면 욥기 그 패턴들을 한번 쭉 가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친구가 위로해 주러 왔다가 하나님 대변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을 막 훈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죠. 그 넘어가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단이 어떻게 나왔나를 알겠더라고요. 그거 하다 보면 결국에는 끝까지 가는 자가 이단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결박을 끊어버리자 이제는 맨 것을 끊자. 이게 대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대적은 시끄럽다. 또 하나는 뭐예요? 대적한다. 또 대적들의 모습은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이게 대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4절 보십시오. 조용한 확신인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웃긴다라는 거죠. 참 재미있는 계획을 하는구나. 하나님 말고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통 속에 있는 메뚜기가 뛰는 거예요. 뛰어봤자죠. 통 속에 가둬놨는데 메뚜기가 뛰어봤자 하면 밖에 나가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중력의 힘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그러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힘은요 시끄럽지 않아요. 힘에서 나오는 고요함이 있어요. 진짜 힘에서 나오는 고요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확신에서 나오는 힘과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잠깐 분노심이 생깁니까? 분노심이 생긴다는 건 내가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백성들은요 분노심이 사라져요. 분노가 다 식는 거예요. 그 왜 그렇죠? 자능하신 하나님 힘 앞에 분노를 내세울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분노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굴복하게 돼 있지. 경외가 생기는 거지. 경외심. Fear. 두려움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분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옳다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분노심이 생기죠. 근데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게 되면 분노가 생기는 게 아니라 평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쟤네들이 지금 승리한다고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지. 곰곰이 생각해봐라. 너희를 세우는 게 누구냐? 나야.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죠. 마귀의 세력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죠. 아니야. 나야. 여호와 나라고요. 승리의 원천은 내게 있어. 승리는 내 것이네. 승리는 내 것일세. 세우는 건 나야. 어디 엉뚱한 데 가지 마. 그런 거죠. 6절 보세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 예수님이죠. 이건 뭐 메시아니까.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이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뭐냐면 누가 세우냐는 거예요. 누가 세우느냐. 누가 교회를 세우고 누가 세상을 세우고 누가 이 모든 무너졌던 것들을 세울 수 있느냐. 시끄러운 저 마귀의 세력들이 세우느냐. 아니면 조용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세우느냐.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운다고요.
여러분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양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누가 세워요? 학원 선생님이 세워요? 촉집게 선생님들이 세워요? 누가 세워요? 선생님들이 세워요? 뭐 세상에 구조가 세워요? 그럴 것 같지요. 뭐 파라쿠리 안 가면 안 될 것 같이 보이고 선행학습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보이고 다 그런 시끄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시끄러운 것들.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운다고. 지금도 뭐 전염병이 돈다 그러니까 뭐 별소리 다 하죠. 뭐 공기 중에서 뭐 전염이 된다느니 뭐 이 구구한 억측들. 그리고 제발 교회 그냥 교회 성도들 있는 그 무슨 방에 제발 그 쓸데없는 거 좀 올리지 말아요. 그 카피에서 올리는 것들은 내가 볼 때 그 수준 이하야. 제발 그런 거 근거 없는 거 자꾸 올리지 말아요. 그죠? 누가 세우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세우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 정확히 알아야죠. 가볍게 살지 말라고요. 그거 있을 때마다 엎드려야죠.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난 지금도 제일 궁금한 게 메뚜기 재앙 이런 거 보면 궁금해요. 메뚜기가 하늘을 새까맣게 덮는데요. 어디서 나온 거야 그 메뚜기가? 어디 있다가 온 거 아니에요. 근데 메뚜기 재앙을 보면요. 하늘을 덮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메뚜기가 와서 모든 걸 다 먹고 가버려요. 그럼 어디로 가요? 난 걔네들이 죽었다는 데를 못 봤어. 메뚜기가 이렇게 서거하신 장면들을 봐야 되는데 없어요. 메뚜기가 죽은 데도 없고 온 데도 없고.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맨날 얘기하는 게 납득이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러잖아요. 어디서 그게 나와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 빈 하늘에서 메뚜기 떼가 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면. 그리고 이게 어떻게 없어지나.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거 무슨 뭐 방충제를 뿌려야 없어지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람이라 그래요. 주로. 동풍 한번 불면 싹 없어져버려요. 걔들 다 어디 갔죠? 다들 모르겠어. 그거. 메뚜기 때 추적하는 사람 누가 없나? 다 어디 간 거예요 그거? 지난번에 한번 그 재난 연구 같은 거 보니까 쥐 떼가 뭐 수만 마리가 쥐가 막 다니더라고. 그거 어디서 나온 거야 그게? 또 그때 그게 또 없어져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메뚜기 때같이. 마치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 한번 바람 불면 없어져요. 이거 매출하기도 마찬가지죠. 고기 달라 고기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만 부니까 매출하기 몰아가지고 1m 높이 있으니까 다 잡아먹는 거죠. 하나님이 바람으로 불어주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여러분의 승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여러분 지금 암담한 인생 가운데서 이거 어떻게 일어설까라고 답답한 분들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그게 믿음이라고 믿음. 시끄러운 세상을 의지할 것인가 그거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의지할 것인가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단계는 뭐 저절로 나오죠. 승리의 지름길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승리를 가져오는 힘은 기도에 있다. 그런데 기도의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것만 외우면 안 돼요. 그 다음 뒤에 나온 게 뭐예요? 아, 자식이 돌을 달라, 떡을 달라서 돌 주냐? 그죠? 그 다음에 뭐 달라 그러니까 뭐 뱀 주냐? 그러지 않잖아요. 좋은 거 주지 않냐?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좋은 거 주지 않냐? 핵심은 아버지, 아버지. 관계를 확인하는 거야, 관계를. 기도 왜 해요? 관계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들이 기도를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어떤 뭐 그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그러대. 여자들은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뭐 차이점 뭐 그런 거 맨날 나오잖아요. 뭐 지겹게 옛날에 설교했었는데 남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하우투를 가르쳐 주죠. 아 이거 어디 가서 해야 돼? 그러면 거기 가. 그리고 한 줄 줘요. 거기가 막 다 해결돼. 남자는 사실 그걸 원해요. 근데 여자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나 지금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드니? 뭐로 힘드니? 라고 해서 한 시간 나랑 같이 얘기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두 시간 여자랑 얘기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자들하고 목회하기 진짜 힘들어요. 시간 무지 많이 걸려요. 그죠? 아니면 죽치고 두 시간씩 앉아야 되고 밥 먹어줘야 되고 커피 마셔줘야 되고 걸어줘야 되고 발에 이제 물집 생겨요. 남자 목회가 되게 쉬운 것 같아. 남자는 와 그럼 알았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냥. 그죠? 너 나 믿지? 나도 믿어. 그럼 끝이에요 그대로. 그런데 남자들이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야. 남자들은 기도가 짧아요.
있습니다. 아멘 갑니다. 그러니까 뭐 깊어지지가 않아. 그 여자들 내 기도 내용 들어오면 별 얘기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만 두 시간 외치는 분 봤어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래서 가락 맞춰가면서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기도에 맞는 얘기야. 하나님 관계를 원하는 거거든요.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가 같이 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그게 능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놓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는 나의 자녀야. 내 아들이야. 기도 이전에 그것부터 먼저 전제를 해놓고 시작해라 이거라고요. 7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게 기도의 전제예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냥 아들이 아니라 내가 낳은 아들이다. 내가 낳은 아들이다. 출산의 아픔과 수고를 겪은 아들이다. 귀한 거죠. 웬만한 성도들 웬만해서는 안 움직여요. 근데 제가 볼 때 제일 약한 게 자녀인 것 같아. 뭐 자녀의 문제 그러면 제일 많이 보이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기 진로 뭐 결혼을 놓고 뭐 취업을 놓고 잘 나오지도 않아요. 뭐 가지고 안 하고 말지 뭐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가지고 취업 안 하면 되지 모르는데 자녀들 그러면 줄 서요. 자녀들 그러면 줄 서고 막 청탁하고 월요일날 못 나왔으니까 뭐 수요일날은 안 되나요? 그러고 뭐 끝나고 보자 그러고 정말 사람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바치라 그랬으면 쉽게 바쳤을 거예요. 아들을 바치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참 재밌지 않아요? 마귀가 다 들어가잖아요. 욥도 시험할 때 봐요. 자녀들 다 들어가잖아요. 아내 놔두잖아요. 그게 시험인지 아니까. 이설교 지금 아내가 듣고 있어서 힘든데서도 이제 저는 아니겠죠. 예, 근데 진짜 이래요. 남편을 바치라 너무 쉬워요. 남편을 바치라. 제가 최근에 병원에 가가지고 그 남편의 구박받음을 알았어. 왜 남자들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게 투정을 부리거든요. 아프다고 걸핏하면 아프다 그래. 그래서 애들 얘기 잘 안 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집 큰 아이가 다섯 살 땐가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자꾸 울더라고. 저는 이게 자꾸 우는 게 싫어요. 질징대는 게 싫어요. 모든 남자가 다 싫어할 거야. 깔끔한 애가 돼야 돼. 마른 얼굴 갖고 다녀야 돼. 징징대지 마. 그래서 제가 빙수를 사줬어요. 그때도 이 맛있는 빙수를 안 먹고 징징대는 거야. 빨리 먹어. 그리고 재웠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소아 아동병원에 갔더니 친아버지 맞냐 그러더라고요. 팔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회개하고 아이의 말은 들어야 된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표현하는 건 무조건 들어주십시오. 걔가 아프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참 나쁜 아빠였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요. 어린아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아프다, 컨디션 안 좋다 그러면 참으로 맨날 골골대고 맨날 아프대. 자기 몸밖에 몰라. 특별히 남자가 아프다 그러는 건 믿어주십시오. 여자들은 맨날 죽는 자 죽는다 그러고 90세 넘게 살지만 남자는 참 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남자가 아프다는 건 진짜 아픈 거예요. 그때 여자분들이 매장한 거예요. 남편이 아프다 그러는데 심지어 폐혈증인데 4일 동안 끌다가 병원 데리고 오신 분도 있고요. 정말이에요. 남편이 아프다 그러면 돌아보지도 않아요. 뭐 살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지 뭐 이러고 병원에 가보세요. 부인이 병원에 안 데리고 와서 죽기 직전에 끌고 온 남자들은 줄을 서 있어. 줄을 서 있어. 어떤 남자는 7일 만에 왔다느니 4일 만에 왔다느니.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남자끼리 모여서 타운을 만들재요. 아프면 우리끼리 서로 연락해서 살자고. 믿을 게 못한다고.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런 사람 다 모여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성경은 너는 내 남편이다, 내 아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것도 나이든 남편 아내 건 보내길 가능성이 커요. 아들이래. 아들. 아무리 나이 들어도요. 아들에 대한 사랑은 있어요. 딸에 대한 사랑은 있어요. 자녀에 대한 사랑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인 게 뭐예요? 아버지 아들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낳았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제도 믿을만 하죠. 불의한 재판관 얘기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도 잠깐 매달리니까 귀찮아서라도 해주지 않느냐. 하나님께 매달리면 해준다.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나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뭘 못 구하겠니.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8절에 그러잖아요. 내게 구하라. Ask of me. Ask of me. 내게 구하라. 여러분 벽에다 한 글자 써놓으려면 이거 써놓으세요. 내게 구하라. Ask of me. Ask of me.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기 이방 나라가 우리 앞부분에 1, 2, 3절 보니까 누구였어요? 대적이었어요. 이방 나라가 대적이었다니까요. 대적이었는데 이제는 이방 나라를 뭐로 줘요? 유업. 선물로 준대요. 이거 기가 막힌 반전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이었어요. 근데 대적이 선물로 바뀌어요. 우리의 문제였어요.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아버지께 나아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대적이 우리의 유업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니.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한받지 않아요. 우리는 참 제한적이거든요. 내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100배의 축복을 구하라고. 100배의 축복이 뭐냐면 이 제한을 깨는 훈련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뭐 월급이 좀 오르기를 원한다. 뭐 계산한 게 쉬운 게 그거니까. 지금 받고 있는 돈이 한 2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근데 물어봐요. 너 얼마 정도 월급 받기를 원하니? 그러면은 되게 배심들이 없어요. 지금 200만 원 받는데요. 300만 원이면 좋겠어요. 그거 말고 좀 크게 말해봐. 그러면 400 될까요? 그 말도 못해. 말도. 그거 좀 더 해봐. 그러면 아유 미안해. 500 될까요? 주지도 않아요. 근데 그 말도 못해. 그걸. 그 500이라 그럴 때 제가 그래요. 이제 곱하기 100 해봐. 그럼 얼마야? 그러면 계산도 못해. 5천만 원인가? 5억인가? 한 달에 5억 받는 거 그 정도 되겠죠. 아 실제로 지금 뭐 부자들 그렇게 벌잖아요. 한 달에 5억만 벌어요? 더 벌지. 5억 벌어봐야 1년이면 60억 버는데 60억 버는 사람 되게 많아요. 뭐 저크버거 이런 사람들은 뭐 한 달에 버는 게 뭐 몇 조라며. 물론 뭐 날릴 때도 있지만 그죠?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 현존하는 사람 가운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다 있는데 너무 작아요. 너무 작다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고. 땅끝이 뭐예요? 진짜 땅끝이라는 표현도 되겠지만 제한하지 말아라. 제발 제한하지 말아라.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도 스피릿인데 어떤 걸 할 때 제한적인 접근하지 마세요. 예서 뭐 진을 나눌 때도 보면은 뭐 예수님이 열두 제자 갖고 진을 나눠. 뭐 그다음에 뭐 열두 지파로 나눠. 뭐 유다진, 뭐 르우벤진. 그 더 넣으면 어떡할 거야? 그 열세 번째 뭐 가론유다 넣을 거야? 누구 넣을 거야? 그럼 어떡할 거야, 그거?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 제한받지 않냐고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넘버링을 좋아해요. 저는 ABCD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언젠가는 G가 있기 때문에. 그죠? 제한적인 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 그 알파벳 순서까지도 못 가잖아요. 그 안에 다 있는지 알고. 숫자가 좋은 거예요. 그죠? 무한대로, 무한대로. 언제나 확장 가능하게.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환경 쳐다보지 마십시오. 맨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 환경이 이런데 나는 배운 게 없는데 내 가정이 이런데 막아주는 생각이에요. 우리 아버지를 보라고 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제목과도 연관이 되는데 뭘 보느냐에 따라서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눈빛과 가장 비슷한 게 사자래요. 여러분 그 수사자 이렇게 사진 한번 보세요. 인터넷 같은 데 그 클로즈업에 찍은 거 눈을 쫙 쳐다보면요 사람의 눈 같아요. 사자의 눈이 사람의 눈 같아요. 그러니까 눈 볼 때마다 아주 치졸하게 보이는 게 염소 눈이야. 아 뭐 눈이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눈동자가 정말 기분 나빠요. 사자의 눈이 왜 인간하고 가장 비슷하냐 하면은 멀리 보기 때문에 그래요. 멀리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멀리 보게 만들었습니다. 멀리. 그래서 멀리 보는 사람의 눈빛은요 달라요. 특별히 인간의 눈빛 있죠. 뭘 그윽히 쳐다보려는 것 같은 눈빛. 소망이 있는 눈빛. 비전이 있는 눈빛. 그 사자가 이렇게 물구름이 석양 가운데 멀리 먹잇감을 볼 때 눈빛과 비슷해. 굉장히 비슷해요. 사자의 눈빛과 인간의 눈빛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멀리 보는 능력을 주셨다고요. 특별히 너무 소망 가운데 멀리 보면 눈에서 불이 타요. 그래서 만화에서 나오잖아요. 눈에서 막 눈이 불이 이글이글 오르는 거. 표현할 수 없으니까 불꽃같이 표현이지만 그게 뭔지 우리는 안다고. 눈에서 이글거림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눈이 그런 눈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 보니까 그의 눈빛은 불꽃 같고 예수님 눈빛이 뭐라고요? 불꽃이라고. 그윽한 눈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불이 막 올라야 돼. 불꽃. 왜 그래요? 예수님은 그 사랑의 눈빛, 권능의 눈빛, 멀리 보는 눈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제한받지 않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권면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잘 보세요. 대적. 시끄럽고 대적하고 가짜들이다. 대단해 보인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방법, 기도하면 된다. 기도.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변화된다. 마지막 권면은 그러므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거죠.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라.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입맞추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들을 보이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세 왜 합니까? 성도들이 같이 가자고. 우리 제일 큰 능력이 뭐냐면 프레젠스라 했잖아요. Suffering presence. 고통받는 자와 함께하는 게 위로가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임마누엘. Suffering presence. 우리와 항상 고통을 나누시는 분.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God is with us.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권면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께 입맞추고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에 동참해라. 같이 가기만 해도 승리할 수 있다. 우리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공동체 기도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항상 교회와 성도를 대적합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연합하기도 합니다. 영적 배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끄러운 기세로 음모를 꾸밉니다. 가짜의 특징은 시끄러움입니다. 시끄러운 기세로 세상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는 양 나섭니다. 하나님 웃고 계십니다. 모든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승자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세상의 시끄러움이 아닙니다. 신앙의 안전벨트를 메고 세상의 흔들림에서 안정케 하소서. 승리의 지름길은 기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기도를 듣는 것입니다. 아들의 특권으로 구하게 하소서. 기도하면 대적이 선물이 됩니다. 대적들을 전리품으로 품게 하소서. 기도하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기도를 가르치게 하소서. 인간의 눈을 가장 닮은 것이 사자의 눈입니다. 멀리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눈을 닮게 됩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갖게 하소서. 보는 것을 구하고 구한 것을 얻는 승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들고 지쳐 찾아가겠습니다.